여러분 안녕하세요. 너무 오랜만이죠? 죄송했던 욕을 내려. 여러분 제가 어제 토요일날 모더나 2차를 맞고 좀 몸이 많이 안 좋아요. 이렇게 화면상으로는 이렇게 통통해가지고 건강한 저기 살 많이 오른 꽃게같이 생겼지만 오늘은 제가 꼭 영상을 올려드리고 싶어가지고 고민을 하다가 긴 영상은 좀 올리기가 어려울 것 같고 좀 백신 맞은 기념으로 저희 남편 백신 맞았을 때좀 되게 엄살을 피워가지고 제가 좀 놀렸던 영상이 있거든요. 그것만 짧게 보여드리고 싶어서 그거 먼저 올려드릴게요. 근데 저는 진짜 엄살인 줄 알았는데 2차 맞으니까 2차는 진짜 아프다. 아직 안 맞으신 분들 타이레놀이랑 이런 거잘 챙기시고 잘 맞으시고요. 2차는 좀 아프긴 해. 난 1차 때 거의 안 아팠거든. 그래서 아무튼 저는 우리 남편 엄살이 평소에 많아가지고 엄살인 줄 알았는데 진짜 아팠더라고요. 좀 미안하지만 그래서 우리 남편 백신 맞고 제가 놀리는 영상 같이 보시면서 또 짧게 준비했으니까 일요일 잘 보내세요. 응. 오빠 괜찮아? 지금 저림이 온몸에 퍼지고 있어. 아파. 저림이 퍼져? 어떻게 퍼져? 왼쪽에서 이제 오른 다리로 퍼지고 있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오빠, 죽을 정도? 아, 그 정도는 아니야. 어떡해. 아파. 많이 아파? 왜 아파? 아팠지. 왜 아파? 계속 아파? 그럼 계속 아프지. 푹 차. 잠이 안 와. 너무 그 정도야? 아파서. 너무 아파? 아팠지. 재미없는데. 오빠, 온몸에 퍼진 기분 계속 나? 응. 온몸에 퍼진 기분 계속 나? 약간 독을 먹은 그런 기분이야? 좋았다. 왜? 축구 다리가 아파. 춥고 다리가 아파? 많이 아팠지. 이제 아파가고 있어서. 아파가? 점점? 독처럼 더 퍼져? 아프고 있어. 독약처럼 퍼지는 중이야? 그래. 뱀에 물린 것처럼? 물려본 적 없어서 몰라. 어떡해, 오빠. 어떡해, 오늘 하루. 내일까지도 아픈 거 아니야? 그럴 때. 내일까지도 독약에 물린 사람처럼 그렇게 있을 거야? 내일 봐서. 많이 힘들어? 인생에서 제일 힘든 순간이야? 그런 건 아니야. 그럼 어느 정도인데? 꽤 아파. 꽤? 오늘 하루 종일 보호받고 싶은 정도? 알겠어. 오빠, 많이 아팠지? 오빠, 이제 여기도 아파? 잠시 아파. 지금 독이 어디까지 퍼진 상태야? 독? 독이 몸에 한70% 70%나? 퍼졌어. 퍼진 여기 괜찮아? 정도는. 여기까지 괜찮아? 여기. 주물러. 거의 뻐근해. 여기 괜찮아? 내 손. 오빠, 죽을 정도야? 그 정도는 아니야. 그럼 어느 정도인지 혹시 표현해 줄수 있어? 많이 아파? 오늘 침대에 하루 종일 있어야 되는 상황? 그 허리가 좋은 것 같아. 움직여야지. 오빠, 너무 춥지? 이거라도 좀 껴. 이거 오빠한테 맞나? 오빠한테 발목 연골이 되네, 거의. 괜찮아? 따스워? 오빠 춥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속사계처럼 여기 꽉 싸야 돼, 오빠. 이렇게 속사계처럼 오우, 조심. 오빠 뱀이냄 같아. 오빠 많이 아파? 그래서 이렇게 전체를 꽁꽁 싸맸네. 필요한 거 있으면 연락 줘. 오빠,
오빠 말대로 저림이 온몸에 퍼진다. 나 오빠 엄살 떠는 줄 알았지. 아, 저림이 그 온. 모자 왜 썼어? 아니, 집에서 지금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초췌한 모습 보일 수가 없으니까 모자를 쓴 거지. 너도 초췌해 보여. 써도? 이걸 벗으면 더 최악이야. 그렇지. 이제 최악이냐, 최악, 오구 최악이냐. 오빠, 저림이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진짜 퍼진다. 나 온몸에 70% 정도 퍼진 것 같아. 주말 잘 보내세요. 주말 마무리 잘하세요. 안녕. 아픈 거 맞아요, 진짜. 지금 에너지 끌어낸 거야.